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수험생들이라면 누구나 하나씩은 꼭 가지고 있을 물건, 무엇일까요? 바로 컴퓨터용 사인펜입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짝꿍인 OMR카드. 오늘은 바로 OMR카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OMR이란 옵티컬 마크 리더의 준말로 광학 마크 판독기를 말합니다. 종이에서 컴퓨터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의 하나로 1938년 IBM에서 처음 개발했고 1950년대부터 널리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OMR카드의 판독기는 카드에 빛을 비추어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칠해진 부분은 빛을 흡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빛을 반사합니다. 그 후 빛이나 적외선에 반응하는 광다이오드에 사인펜이 칠해지지 않아서 반사된 빛이 향하게 되고 그것이 광다이오드에 전류를 흐르게 해서 전기신호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변화된 전기신호를 검출하면 표시가 판독됩니다. 그렇다면 컴퓨터용 사인펜 말고 일반 검정 사인펜이나 다른 검정 볼펜 등으로 표시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안 됩니다. 검은색 사인펜은 온전한 검은색이 아니라 사실 여러가지 색이 혼합된 펜이기 때문입니다. 카드 용지에 검게 칠해진 부분은 빛을 비추었을 때 대부분이 흡수가 되면서 판독이 진행되는데 일반 검은색 사인펜은 크로마토그래피로 색소를 분리하면 갈색, 보라색, 파란색 등 여러가지 색이 검출됩니다. 따라서 판독기가 제대로 빛을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컴퓨터용 사인펜은 탄소 성분으로만 되어 있어서 크로마토그래피로 색을 분리해도 검은색 계열의 옅은 회색 등으로만 관찰됩니다.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검게 칠해진 부분의 빛을 흡수해 답을 판독하는 OMR카드. 이런 OMR의 원리 덕분에 빠르게 측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각종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 컴퓨터용 사인펜 잊지 마시고 OMR카드에 마킹 잘하셔서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